5월 15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위성 영상을 보겠습니다. 인도 동부 벵골만에서 발달한 강력한 사이클론 모카가 미얀마 서부 해안에 상륙하면서 대서양의 5급 허리케인과 맞먹는 엄청난 힘으로 수백만 명의 인구를 강타했으며 위성 영상을 살펴보면 인도와 미얀마 그리고 중국 서부와 중부 지역 그리고 대만과 일본까지 길게 구름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중국 광동성 광저우에는 비가 안 오고 있지만 곧 광동성도 이 인도 사이클론 모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윈디를 살펴보면 5월 18일 목요일에 한국 제주도와 남해상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윈디 유럽 중기 예보센터 영상을 보면 5월 18일에 저기압의 강수대가 한반도의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저기압은 바람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며 이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모습이 현재 윈디 영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5월 18일 한국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며 이것은 항상 가변성을 가지는 예측이므로 24시간 모니터링이 계속할 필요해 보입니다. 지진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4월 18일부터 5월 15일 오후 12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 중인 주요 지진을 살펴보면 4월 18일 남태평양 피지에서 규모 6.7, 4월 19일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6.3, 4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규모 3.7, 4월 23일 미국 뉴욕 규모 3.6, 4월 24일 뉴질랜드 규모 7.1과 인도네시아 규모 7.1, 4월 28일 남태평양 피지 규모 6.6, 5월 10일 남태평양 통가 규모 7.6, 5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알마너 호수 규모 5.5, 그리고 다음 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역시 알마너 호수 인근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5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규모 5 이상의 지진을 진원지별, 발생 지역별로 순서대로 살펴보면 5월 1일부터 15일 오후 12시 기준 현재까지의 일본 내 진원지별 규모 5 이상의 강진은 먼저 5월 1일에 오키나와 본섬 근해에서 규모 6.2, 5.2, 5.0, 5.4 등의 강진들이 발생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5일 후인 5월 5일에는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에서 규모 6.3, 5.8 등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그후 최근까지 계속해서 노토 지방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이며 하루 뒤인 5월 6일에는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11일에는 도쿄 인근 치바현 남부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같은 날인 5월 11일에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근해에서 규모 6.1의 강진과 홋카이도 히타카 지역에서 규모 5.4의 강진들이 발생했으며, 이틀 뒤인 13일에는 토카라일도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5월 14일부터 15일 오늘까지 도쿄 인근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규모 5.2, 4.8, 5.4, 5.0, 5.9, 5.3, 5.9, 5.6, 4.7의 무려 9번의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이 지진들 중에서 하치조지마 근해의 지진이 불안한 이유는 3월 2일부터 3일까지 일본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규모 5.1, 4.4, 3.9의 연속 3번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이 다음 날인 3월 4일 이즈제도 이즈오오시마 근해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 대지진의 도화선에 불이 붙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후 일본의 큐슈, 스루가트로프와 사가미트로프,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 살리코 해역, 홋카이도 등에서 강진들이 이어지다 4월 중순 잠시 잠잠해졌으나 다시 4월 29일 무감지진이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발생을 했으며 그후 어제와 오늘 다시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3월과 비슷한 패턴이 될 경우에는 도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역시 최근 계속해서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7분 37초에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어제 5월 14일에는 역시 동해시 북동쪽 이번에는 51km 해역에서 규모 3.1 10일에는 이번에는 동해시 남쪽 4km 지역에서 규모 2.5 그 다음에 역시 10일에는 경기도 연천군 북북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2 5월 8일에는 역시 이번에는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이번에는 52km 해역에서 규모 2.1 그리고 남남동쪽 4km 해역에서 5월 8일 날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